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11학번 코딩 유튜브 채널 조코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동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코딩을 뭔가 되게 이론적이고 뭔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생각보다 코딩은 그런 복잡한 알고리즘 없이도 이미 구현돼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, 그냥 정말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은 그냥 잘 되어 있는 뭐 API라고 하는데, 그런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잘해서 조합만 잘해도 코딩을 정말 쉽고 엄청난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느꼈던 건데, 되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오히려 주변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비전공자라서 주변에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잘하는 게 되게 큰 자신감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런 어려운 알고리즘 코딩보다는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, 웹 서비스를 주로 만들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멋쟁이 사사처럼이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웹을 만드는 것을 공부하고,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재미가 있었고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. 코딩 외적으로는 뭐 역도부 활동을 했었고요. 그래서 역도부에서 운동 열심히 했었고, 그다음에 인사이더스라는 그 창업학회, 고려대 연세대 같이 연합해서 만든 창업학회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. 네. 멋쟁이 사사처럼이라는 그 코딩 동아리에서 팀을 꾸려서 그 런치팅이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에 미팅을 시켜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. 대학생 때 도전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되게 직장 들어가고 좀 더 늦은 시기에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대학생은 그런 리스크가 좀 가장 작은 때가 아닐까. 그래서 그때 좀 창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코딩 공부를 해서 분야를 바꿔보거나 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, 그냥 후배분들에게 미래에 도전할 거를 미리 대학생 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